안녕하세요, 로프트랩입니다. 오늘 타구 잡담 주제는요, 넥시의 프로 ALC 스페셜 에디션 버전이 출시를 해서 저도 탁구닷컴을 통해서 한자로 제공을 받았고요. 이 프로 ALC 사실 스페셜 에디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공을 받기 전에 전혀 어떤 정보도 들은 게 없었고, 그리고 또그 전까지 만져보지를 못했었거든요. 다만 저는 이전에 프로 ALC 유남규 라켓, 요라켓을 주력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었고, 인어 카본류 중에서는 제가 요 라켓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주력으로 사실 중요한 경기 있을 때면 주력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이제 테스트 라켓들이 있는지라 이 라켓을 잠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요 새로운 프로 ALC 스페셜 에디션 버전 요거 한번 그전 프로 ALC 유남규 라켓이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영상을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명한 비닐로 쌓여져 있고요. 무게는 사실 요 라켓 같은 경우에는 처음 판명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무게 자체가 대부분 좀 무겁고, 그리고 후반, 그러니까 중후반에서 90 초반대로 아마 좀 많이 그 평균 무게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로 ALC 스페셜 에디션 버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측에는 이렇게 그립하고 4월 16일, 그리고 1번. 이게 그 4월 16일에 만들어진 첫 번째 라켓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 저보다 먼저 그 탁구 카페에 사용기를 올려주신 바보 백핸드님 같은 경우에도 1번인데 날짜가 다르죠. 그날에 가장 먼저 만든 라켓.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월 16일에 두 번째로 만든 라켓은 2번이고, 17일에 첫 번째로 만든 라켓은 1번. 뭐 요렇게 아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지금 아무것도 각인이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렌즈 부분은 넥시 렌즈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플라스틱 렌즈 같은 경우에는 유남규 감독의 이름이 적히지 않고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이런 문구만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헤드 자체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존과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우선 그립서부터 한번 보면은요,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그립 어떤 디자인은 이전 일반품이 조금 더제 취향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렌즈 모양은 이렇게 다르고요. 카본이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 배열이나 어떤 짜임이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쭉 한번 둘러서 보았을 때 약간 그 짜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가 조금 더 조밀하죠. 위는 좀 조밀하고 밑은 그에 비해서 아릴레이트 요 섬유가 훨씬 더 넓게 분포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는 조금 더 조밀하고요. 이건 일반품, 그리고 밑은 에디션. 그리고 탁구 카페를 통해서 넥시 쪽에서 밝힌 부분이 요 표면에 나무가 둘다 림바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보았을 때는 색깔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오른쪽의 일반품에 비해서 스페셜 에디션이 조금 더 진해요. 예, 진합니다. 오른쪽 거는 사용을 하면서 뭐 글루도 묻고 때도 묻으면서 살짝 더 나무가 진해졌는데, 그것보다 살짝 더 진한 색을 스페셜 에디션이 띄고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구성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스페셜 에디션, 오른쪽이 유남규 프로 ALC 라켓인데요. 그냥 딱 봐도 다른 라켓이네요. 표층 한번 보시죠. 표층. 그러니까
두 번째 아유스층 가장 밝은 그 목재, 그 밑에는 이제 특수재 있죠. 그 위를 보시면은 표층의 두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림바 표층이 굉장히 두껍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유스 두 번째 층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유남규 라켓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카본 층도 살짝 그 배열이나 이 두께가 좀 짜임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중층, 가장 중간에 있는 중심을 그 갖고 있는 중층은 유남규 라켓이 오히려 두껍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표층은 지금 스페셜 에디션이 두껍고, 그 외에 다른 쪽은 지금 유남규 일반 라켓이 두껍고요. 전체 두께는 근데 거의 그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차 범위로 0.1mm 정도만 차이가 날것 같고요. 다만 그 표층이 두꺼운 대신에 나머지 층을 줄여서 전체 두께를 아마 비슷하게 만든 것 같고, 같은 중평이지만은 그립의 이 모양이나 두께도 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쉐이크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볼게요. 밑을 보면 조금 더 스페셜 에디션이 좀 도톰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냥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도 딱 다른 게 보이죠. 헤드도 제가 보니까 약간 크기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뒤로 돌려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다른 라켓에 그 붙였었던 러버인데, 한번 보시면은 윙쪽 딱 맞죠? 끝쪽도 거의 맞거나 끝이 살짝 요게 더 큽니다. 근데 요 지금 러버를 기존에 일반 유남규 라켓에서 붙이면 우선 윙이 일반이 더 넓고요. 그리고 끝쪽을 보시면은 오히려 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짝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았을 때 기존 유남규 라켓 같은 경우에는 윙이 조금 더 넓고 하지만 길이가 약간 짧은 뭐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살짝 짧은 모양이고요. 요거는 그에 비해서 길이가 살짝 길고 윙은 살짝 좁은 일반적인 이제 그 라켓들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남규 라켓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길이가 짧은 그런 헤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남규 일반 라켓에 있는 러버를 그대로 그 스페셜 에디션에다 붙이면은 살짝 그 모양이 달라서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한번 시타해 보면서 그 전에 프로 ALC 유남규 라켓, 제가 주력으로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라켓인데, 그 라켓과 스페셜 에디션 요 라켓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머리로 튕겨봤을 때 스페셜 에디션이 훨씬 더 소리가 고음이고 좀 명료해요. 예, 땅하고 좀 하이톤에 명료하고, 그리고 일반 프로 ALC는 약간 그 울림이 굉장히 짧고 약간 저음입니다. 그냥 턱은 약간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그 음에 따라서도 이 반발력을 어느 정도는 고음이면 고음일수록 탄력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페셜 에디션이 조금 더잘 나가고, 그리고 품어주는 것은 뭐 쳐봐야지 알겠지만은 튕겨내는 것은 훨씬 더 스페셜 에디션이 뛰어날 것 같고요. 하지만 공을 잡거나 감아주는 그 감은 일반 그 유남규 프로 ALC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드네요. 네, 전 지금까지 로프드라이버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